고3 이후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AI를 회사에 와서 시작을 했어요. 요거 한 줄 코드가 구현이 안 돼가지고 디버깅만 며칠씩을 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. 비전공자, 잘 모르는 학사로서 팀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. LGCNS 언어 AI 랩 김명지입니다. 팀장이란 말을 빼먹었네요. 현장에서 적용되는 AI를 연구하기 위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챗봇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든지 AI가 대신 상담을 해주도록 한다든지 의사소통 표현을 기계에게도 잘 알아듣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문과 계열의 통계학과를 나왔어요. 비전공자, 나중에 시작한 슬로우 스타터로서 배경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정착을 하는데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. 고3 이후로 공부를 거의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나날이 정말 새로운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. 이 기술을 어떻게 실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 스터디를 많이 했었어요. 몇 번째 페이지, 몇 번째 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했고요. 밤을 새워가지고 어떤 수식 같은 것들을 증명해야 됐을 때도 있었고 남들이 해보지 못한 신기술을 내가 도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또 그게 재밌었어요.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 기술에 대해서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뭐 한계나 부딪힐 수 있는 단점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 남들은 아 그거 당연히 안 돼 해보나 마나야 라고 생각한 것도 해보면 되지 않나? 일단 해보면 안 될까? 무턱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저희 연구소장님은 그거를 믿어주셨죠.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뭐 하면은 될 것 같다. 예를 들어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이라고 해서 기계한테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. 거의 최초로 CNS가 고민을 하고 먼저 시작을 했었죠. 지금은 뭐 연구학 수준급이 됐고요. 인공지능이 이런 문서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귀찮은 일을 덜어내고 더 편해질 수 있을까? 기술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손으로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어떤 신속성이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술이나 프로그래밍뿐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고민을 하고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그 의사결정력을 같이 봐주신 것 같아요. 그런 역량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의 연차로서 팀장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팀원 한 명 한 명을 전문가로 만들고 싶어요.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야.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해.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최정예 부대를 만들어가는 것, 그게 제 팀장으로서의 목표입니다. 사람 이상의 수준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뭐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그 단계가 바뀌고 있어요. 하나의 인공지능이 범용적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선두주자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.